안녕, 라이언 뽀로로. 오늘은 앤서니 브라운의 돼지책. 영국의 작가이죠, 앤서니 브라운의 돼지책. 피고씨는 두 아들 사이먼 패트릭과 멋진 집에 살고 있었지요. 멋진 정원, 멋진 차고, 멋진 차. 집안에는 피고씨의 아내가 있었어요. 여보, 빨리 밥 줘. 피고씨는 아침마다 외쳤죠. 그러고는 아주 중요한 회사로 휑하니 가버렸어요. 엄마, 빨리 밥 줘요. 사이먼과 패트릭도 외쳤어요. 그러고는 아주 중요한 학교로 휑하니 가버렸죠. 피고씨와 아이들이 떠나고 나면 피고 부인은 설거지를 모두 하고 침대를 모두 정리하고 바닥을 모두 청소하고 그러고 나서 일을 하러 갔습니다. 엄마, 빨리 밥 줘요. 아이들은 아주 중요한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마다 외쳤습니다. 어이, 아줌마, 빨리 밥 줘. 피고 씨도 아주 중요한 회사에서 돌아와 저녁마다 외쳤습니다. 피고 씨와 아이들이 저녁을 먹자마자 피고 부인은 설거지를 하고 다림질을 하고 그러고 나서 빨래를 하고 먹을 것을 조금 더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집에는 반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 어딨니? 피고씨가 회사에서 돌아와 물었습니다. 피고 부인은 어디에서도 없었습니다. 벽난로 선반 위에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피고씨는 그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종이가 한 장 들어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돼지야. 이제 어떡하지? 피고씨가 말했습니다. 피고씨와 아이들은 손수 저녁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끔찍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피고씨와 아이들은 손수 아침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끔찍했습니다.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 밤 또 그 다음 다음날에도 피고 부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피고씨와 사이먼과 패트릭은 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거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빨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 집은 돼지 우리처럼 되었습니다. 엄마는 언제 돌아와요? 끔찍한 저녁을 먹고 나서 아이들이 꾀꾀거렸습니다. 낸들 알겠니? 피고씨가 꿀꿀댔습니다. 피고씨와 아이들은 점점 더 심술을 부렸습니다. 어느 날 밤 집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음식 찌꺼기라도 찾아야 해. 피고씨가 씩씩거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피고 부인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제발 돌아와 주세요. 피고 씨와 아이들이 킁킁거렸습니다. 그래서 피고 부인은 집에 있기로 했습니다. 피고 씨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패트릭과 사이먼은 침대를 정리했습니다. 피고 씨는 다림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 씨와 아이들은 요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요리는 정말로 재미있었습니다. 엄마도 행복했습니다. 엄마는 차를 수리했습니다. 오늘은 돼지책 여기까지. (목소리) 안녕, 라이언 보로로. 둥둥 수제비. 유문조 글, 박수지 그림, 웅진 타책. 둥둥 수제비. 수제비를 만들어요.
포실포실 밀가루에 쭈르륵 물을 붓고 질척질척 주물럭 주물럭 질척질척 주물럭 주물럭 수제비 반죽을 만들어요. 커다란 냄비에 물을 가득 붓고 멸치랑 다시마랑 넣고 맛있는 국물을 내요. 숭숭숭숭 감자랑 호박도 썰어놓고 말랑말랑 푹신푹신 수제비 반죽으로 조물조물 주물주물 수제비를 만들어요. 뜨거운 국물에 감자랑 호박이랑 넣고 수제비를 넣어요. 차례차례 넣어요. 살짝살짝 넣어요. 보글보글 보글보글 기다려요 기다려요. 수제비가 뜰 때까지. 야, 수제비가 뜬다 뜬다. 둥둥 수제비 둥둥 수제비. 나는 자동차 수제비다. 나는 코끼리 수제비다. 나는 비행기 수제비다. 나는 공룡 수제비다. 잘 먹겠습니다. 아, 둥둥 수제비 둥둥 수제비. 수제비 내일 또 먹어야지. 맛있는 수제비를 만들려면 요리책을 봐야지. 오늘은 둥둥 수제비 둥둥 수제비 여기까지. 안녕, 라이언 뽀로로. 오늘은 신대 왕자 베빗 콜 글 그림 김서정 옹김 한국 프레벨 주식회사 영국 작가의 책입니다. 신대 왕자. 신대 왕자는 사실 별로 왕자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키도 작고 비쩍 마르고 주근깨 투성이고 볼품 없었지요. 털투성이 몸집도 큰 세 형들은 신대 왕자가 못생겼다고 언제나 놀렸답니다. 형들은 공주들을 데리고 파티에 가서 신나게 놀곤 했지요. 가엾은 신대 왕자는 집에 남아서 형들이 어질러 놓은 것들을 치워야 했어요. 일이 끝나면 신대 왕자는 부엌 화로가에 앉아서 생각에 잠기곤 했지요. 나도 형들처럼 털투성이의 몸집도 커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토요일 밤 신대 왕자가 양말을 빨고 있는데 온통 새까매진 요정 하나가 굴뚝에서 쿵 떨어졌어요. 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요정이 소리쳤어요. 지지지 봄 티크테크 타 깡통아 자동차가 되어라. 비그뱅봉 보보보 너는 파티에 가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닌데 요정이 말했어요. 생쥐발톱에 도롱뇽 눈 누더기는 양복이 되어라. 아이쿠 요정은 생각했죠. 양복이 되랬지 수영복이 되랬니. 네 가장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마. 너는 털투성이가 되고 몸집도 커질 것이다. 어쨌든 몸집이 큰 털투성이가 되긴 됐군요. 에이참 또 틀렸잖아. 하지만 밤 12시가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요정은 말했어요. 신대왕자는 자기가 몸집 큰 털투성이 괴물이 된 걸 몰랐어요. 요술에 걸려 있었으니까요. 자기가 아주 근사해 보인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신대왕자는 파티에 갔어요. 차가 너무 작기는 했지만 어쨌든 꽤 쓸모는 있었어요. 하지만 파티 장소에 도착해보니 신대왕자의 몸이 너무 커서 문으로 들어갈 수 없지 뭐예요. 할 수 없이 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지요. 버스 정류장에는 예쁜 공주가 서 있었죠. 다음 버스 언제 오니? 신대왕자가 공주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물었죠. 으아악! 공주는 놀래버렸네요. 그런데 바로 그때 시계가 12시를 알렸고 신대왕자는 마술이 풀렸어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거죠. 땡! 공주는 신대왕자가 자기를 몸집 큰 털투성이 괴물에게서 구해주었다고 생각했답니다. 잠깐만! 공주가 소리쳤지만 신대왕자는 너무 창피해서 바지가 벗겨진 것도 모른 채
달아나 버렸어요. 그 공주는 예쁘고 돈 많기로 소문난 돈벼락 공주였죠. 공주는 바지 주인을 찾으려고 광고를 써붙였어요. 돈벼락 공주가 명한다. 몸집 큰 털투성이 괴물에게 잡아먹힐 뻔한 공주를 구해준 왕자를 찾는다. 왕자가 잃어버리고 간 바지를 입어봐서 딱 맞는 왕자가 나타나면 공주는 그 사람과 결혼할 것이다. 바지 입어보기 행사는 오늘부터 시작한다. 곳곳에서 왕자들이 몰려와 바지를 입으려고 안간힘을 썼죠. 하지만 왕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봐도 바지를 입을 수 없었죠. 신대 왕자의 형들도 서로 먼저 입어보겠다고 한꺼번에 달려들어 싸웠어요. 동생이 한번 입어봐요. 공주가 신대 왕자를 가리키며 명령했죠. 저 꼬마한테는 안 맞을걸? 형들은 코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바지는 딱 맞았어요. 돈벼락 공주는 신대 왕자에게 말했죠. 왕자님, 제발 저와 결혼해 주세요. 그래서 신대 왕자는 돈벼락 공주와 결혼한 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신대 왕자의 형들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돈벼락 공주는 요정과 귓속말로 뭔가 소곤거리더니 신대 왕자의 형들을 청소 요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청소 요정이 된 형들은 온 궁전 안을 파닥파닥 날아다니며 언제까지나 청소를 해야 된답니다. 오늘은 신대 왕자 여기까지. 바이바이.